자, 오늘은 서해 야유회, 우리 서해 영월서해협회 야유회 마치고 집에 와서 쫓겨 오빠네 돌방에서 놀다가 지금 와가지고 콩나물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을 넣어줘. 나는 그래 뭐. 아니 그거 저 뭐요? 고추장 줘. 오케이. 올라와 매운탕. 니가 많이 모이지 뭐. 내가 이제 살아야 얼마 사냐? 이주하고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한 30년 더 살겠나? 어? 한 30년? 이주하고 니가 볼 때. 응? 30년 더 산다고? 야, 숟가락하고, 저, 지금 봐. 저, 저, 저건 쎄 밥이야. 먹고. 저건 쎄 밥이야. 응, 힘들어. 안재현 140까지 나오잖아. 자, 100만원 나온 분한테로 내라. 누구죠? 100만원? 아, 누구? 이준씨가 100만원 나왔네. 자, 이거는 어느 걸로 가도 이건 경매에 그게 없고 이러니까 100만원 나오신 분 120, 140 들어가시고요. 그건 매너가 좋은 거네. 너무 해도 안 되거든. 근데 안 되는 돌. 밥을 더 퍼져나가고 좀이다 매울 때. 그래, 그게 맞는 얘기라. 경쟁이 붙었을 적에는 낮춰줘야 돼. 아니, 그거 퍼져나. 근데 그날 그 집이 나왔잖아, 그지? 아, 다. 이 빨리 남서 얼른 팔아야지. 또 육자를 시켜놔. 아니, 안 됐다.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돌을 많이 잡혀보잖아요. 불 끄는 사람이나 그걸 가격을 몰라가지고 그뭐 맛있나 봐. 맛있다.
정수기하게 언제 온다 했어? 전화하고. 아이고. 야, 술을 매만 안 먹고 매월당만 안 먹고 다 술을 좋아하대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에까지 다 태워다 줘야 되잖아. 더나 참 쌍용까지 가가지고 또 고가니까 치료주로 가면은 잔잔 먹고 가지 뭐 이래. 먹은 술이 또 나오는 거예요. 야. 뭐 당연해. 아이고 선생님, 저 뭐야 한 잔만 더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. 그럼 뭐 안 된다 하나. 아이고 하시라고. 다섯 병. 어? 다섯 병 얼마? 한 잔이. 임의로 이거 뭐고 전부 뭐 한 잔씩만 모두 운전을 못 하잖아. 난 대리 운전하고 매월 당 자기 차 끌고 이러고 다니네. 또 그러고 있어요. 아 그럼. 이게 술이라는 게 정해 먹는 거예요, 정해. 정해 먹는 거지, 뭐, 그만 먹나? 그 사람은 뭐, 자꾸만. 자꾸만 뭐, 언제, 먹는 거. 언제든지 콜하세요. 언제든지 하자고. 아, 오늘 해보니까, 분위기가 좋으니까. 사람 사는 거 있잖아. 이렇게 맹해갖고 있다, 그지? 야, 밥을 말아. 아, 많이 먹었어. 아, 형 오늘 안 먹었는데 또 먹었네. 아, 또 먹으려고 갔다 하는 거예요. 아, 정말. 아, 햇마늘 안 나오잖아. 뭔가. 왜 안 나와? 아, 나와? 햇마늘이. 의성 눈마늘. 어? 의성 눈마늘. 반냥 반마늘 하지 않나. 그러니까. 의성은 거의 다 눈마늘이거든. 제주도, 전라도 쪽으로 다 벌마늘이, 가지고 정부에서 키로당 4,500원 의무적으로 소매를 해달라고 전화하고 있던데. 늘상당히 싼 거예요 그게? 1kg에 4,500원 여기 한 접시에 가면 만원씩 팔던데. 어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거 되겠어. 그렇지. 그럼 너 마늘은 이모작 하는 걸로 다 마늘은 농산 다 이모작 때문에 하는 거라고. 그렇지 그렇지. 이래고 지금 뭘 갈지, 그지? 그럼. 오늘은 벼 들어가고, 뭐, 밭에는 콩 들어가고, 다 조수 들어가고, 이렇게 때문에 하는 거지. 야, 성복이 뭐, 번쩍하고,
번쩍하고 그걸 노탈 다 쳐놨어. 그걸 얼른 비닐 씌워달라 그래. 네 비닐은 어디서 사? 응? 형, 그 저기 그거 있어? 뭐가? 형준이한테 얘기하긴 했는데 20포만 있으면 되는데. 내가 유바 동자도 얘기했으면 동자도 사. 그럼 성준이는 그 필요 없잖아. 성준이한테 얘기해놓고 또 나한테 왜 그래. 아니, 그러니까 성준이가 저러고 있으니까 형 때문에 몰라라고. 성준이 사장한 거 바로 모이지 그걸, 그지? 어. 뭐 얘기할 걸로네. 얘기하니까 준다 그러긴 그랬는데. 그러니까 어디 있냐 물어보고 매포 이름 넌 얼려줘. 그럼. 돈 올려주고. 그게 얼마씩이래요, 형님? 확실히 모르는데 6천 몇백 원씩 줘줄걸. 저 보조금 빼고. 그래서 싼 거요. 싼 거지. 성재한테 얘기를 해서 어? 어디 있냐 물어보고 딱 그 비를 먼저 쳐놓고 형준한테 올라서 고른 일을 하고 제대로 해야지. 이건 버려오고, 요거. 또 튀고 먹어, 얼른. 저도 찍어. 큰 거 좀 만들어. 이거. 얼른. 일단 채인데. 뭐 유가 뿌리고 기름 확 뿌리고 말지. 아. 그러니까 유박 뭐로 참 비를 뿌리지 왜 유박을 뿌래? 뭐 유박이 좋아. 뭐 이거? 어떤 건 뭐 좋아? 그 유박은 압축 시킨 거름이란 말이야. 거기다 이제 질소질 좀 섞인 거지. 이번 뭐 비를 한 그 돈 가지고 비를 한 만 몇천 원을 들고 비를 샀다고 말이야. 비료는 저 복합비료 사나? 어. 또 복합 사서 확 뿌려. 콩비료. 안 돼. 가슴 말 뿌리면 안 돼. 어? 가슴 뿌리면 안 돼. 왜? 유박 돼. 아이. 비료 주고 말어. 비료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. 밭짓으로 걸고 와야 돼. 비료는 뭐 한 7분아. 아, 그럼 되지. 뭐 말고 뭐 유박을 그렇게 몇십분 받아 그래. 뭐지 뭐 비료를 그거 대체 뿌려야지. 그거지 똑같다. 아니 그거 뭐 이거 비료 뿌리지 말고 뭐 수국 것이 고생실이 사가다. 무부하고 그 남은 거하고 다 뿌리려고 그래. 지난해 아까 물어보니까 7포씩 뿌리면 된대. 유박을 7포씩? 어, 일단에. 많이 뿌리는 거예요. 고추도. 자, 오늘 저녁 영상은. 먹고 나니까 10시 29분입니다. 자, 잘 먹었습니다.